등에 칼을 꽂은 카카오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 잡다한 집단을 어떻게 하오리까? 제정신이 박힌 건지 이사장 및 그 이하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이거 문자를 보내게 만든 인간 반드시 책임을 물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뭐하는 집단이야 이거. 응? 저는 붕세권입니다. 붕세권. 붕어빵 파는 곳 주변. 붕세권. 냄새도 타. 지저분하네. 세차를 또 해야 되네. 자, 오늘도 세차를 합니다. 매직블록이지, 매직블록. 이거 뭐 하려고 그러나? 이 손잡이. 손잡이 부분에 이 스크래치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고무 자국. 이렇게 고무 자국. 일반 걸레로는 안 지워지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물을 묻혀서 매직블럭의 효능 깔끔하네. 괜찮고 딱 보면 시커멓던 고무대 자국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깨끗하다. 다 사용한 거는 물기를 빼서 말려서 보관하면 됩니다.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개인 택시조합에서 또 황당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이 카카오 요청에 의해서 전체 문자를 보낸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카카오가 촉발한 카풀 사태의 주범인데, 카카오 카풀을 막아내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막았다기보다도 잘못된 그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신 분들이죠. 그러한 분들의 고귀한 삶을 짓밟아버리는 이 멍청하고도 골 때리는 집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집단인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네. 지난 집행부에서 각종 소송으로 타달하는 거지 같은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활개를 칠 때 아무런 대응을 못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놈 집행부에서 등에 칼을 꽂은 카카오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 잡다한 집단을 어떻게 하오리까? 제정신이 박힌 건지 이사장 및 그 이하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이거 문자를 보내게 만든 인간 반드시 책임을 물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뭐하는 집단이야 이거. 응? 언제로 모실까요? 예. 옛날 종로구청 있죠? 예, 예.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루만 얌전히 버티자. 하루만 눈에 띄지 말자. 버티는 거야. 버티고 보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비가 올 것 같이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하루만 얌전히 버티자. 하루만 눈에 띄지 말자. 버티는 거야. 버티고 보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참 가는 날이 양날이라고 얌전히 말라 그러면 꼭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부직한 게 박혀서 지렁이를 가지고 다녀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좀 빠질 것 같아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그 근처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는 짓거리가 하도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벌써 벌을 내린다. 애들이 우는 거 같네, 우는 거 같네. 아이고. 알만은 엠비터기 달았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